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우라고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멋있으면 다 언니의 기획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진행과 인터뷰와 원고 작성 등등을 맡았고요. 사실 저희 팀도 이것에 대해서 회고를 아직 못한 상태예요. 같이 지난 토요일에 자정의 마지막 인터뷰와 에필로그가 나갔고, 그 뒤에 일 마무리 외에는 우리 어땠다라는 거를 사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상태로 와서 저도 이수연 팀장님의 얘기가 너무 궁금했고, 아까 좀 듣다 만것 같아서 지금 더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차차 미루기로 하고요. 저는, 머더니의 기획을 제외한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 콘텐츠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머더니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말도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들의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자였지만 그게 전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식 역시 이게 정답이 절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참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 실물보다 훨씬 미화된 사진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정매매 포토가 이렇게, 제 실물과 조금 다르게 멋있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인데요. 일을 좀 일찍 시작했죠. 네, 9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어떤 잡지사 공채 시스템으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네, 오래된 잡지들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뭐, 신문사 주간지도 거쳤고, 뭐, 여러, 주로 패션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수연 팀장님의 고민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누구나 자기 커리어상에서 고민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이 잡지 일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고, 취재하고 글 쓰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잘 맞고 재밌는 일인데,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을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매체 환경 자체가 너무나 발이 좁아지는데 그랬을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 그런 고민을 거의 커리어 후반부 2010년대 들어서는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혼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 시기가 이제 2019년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 출간과 맞물렸고요. 제가 책을 내놓고 한창 이제 바쁘게 책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을 때 이수연 팀장님께 제안을 받았어요. 2019와 20 사이에 19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쯤, 지금 한 1년 전이네요. 그때 저에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던 거 뭐였냐면, 아, 프리랜서로 사는 것도 괜찮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일을 의뢰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또 시간적인 자유도 늘릴 수 있구나. 한데 저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터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매체들이 프리랜서에게 어떤 칼럼을 써달라라는 의뢰를 하고 제가 뭐책 계약을 해서 어떤 에세이 콘텐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인물 인터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디어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뭐, 일간 이슬아 시스템을 만든 이슬아 작가님 같은 훌륭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미디어에서 인터뷰 일을 의뢰받지 않으면 제가 기획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딱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더니에 이제 씨를 뿌렸죠, 1년 전에. 인터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터뷰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취재를 위하여 특정 사람과 가지는 회견. 저는 인터뷰는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좋은 대화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이 특정 목적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더니 인터뷰를 하면서도 어떤 목적성을 가진 대화를 충실하게 나누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고 여기 나오는 대사가 제가 인터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너나 나의
사람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작은 공간에 있다고 믿는다. 이 세상에 마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상대를 이해하고 뭔가 공유하려는 시도 속에 존재할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가능성, 그리고 나와 저 사람은 너무 다르지만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시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도라는 거는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미끄러지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향해 가는 거,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터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사전 준비,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인물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당일날 현장 취재, 대화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죠. 그리고 인터뷰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걸 순서대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획의 단계에서는 이제 인터뷰는 목적이 있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이 인터뷰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틀을 세워놔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머던니의 경우에는 이수연 팀장님이나 저나 너무나 성공한 남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조명이 되는데, 성공한 여자라고 하면은 진짜 되게 좁은 어떤 틀에 맞춰진 전형적인 여성들만 소개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거기서 벗어나는 다양한 여성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소개해보자. 그런 데서 이제 서로 생각이 맞았고요. 뭔가 너무 우러러볼 만한 먼 성취를 이룬, 대단한 걸 이룬 사람보다는 우리가 멋있게 여기는데 여전히 자기만의 어떤 분투가 있고 자기 방식으로 현실을 바꿔가는, 말하자면 세상의 룰에 따라서 크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룰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어떤 분야나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10대, 20대 여성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30대까지. 여자들이 콘텐츠에 돈도 많이 쓰고 소비를 하는데 정말 미디어에서는 왜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다뤄질까? 우리 콘텐츠 적극적인 소비자인 여성들도 자신의 근미래, 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자. 라는 것을 어떤 기획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머더니의 기획서고요. 머더니라는 타이틀이 생기기 전에 이제 10명의 여자를 만나자라는 인터뷰 10이라는 과제를 달고 있을 때 제가 썼던 기획서예요. 그래서 뭐다 읽어보실 거는 아니지만 뭐 이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가슴 벅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수연 팀장님도 정말 눈물이 많은 분인데 저는 눈물은 별로 없지만 일단 둘이 서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공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인터뷰 콘텐츠가 그것만의 어떤 매력을 가지는가? 왜냐하면 카카오에서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설득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정말 매력적인 콘텐츠거든요. 그게 어떤 강연이랑도 다르고, 말하자면 강연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펼쳐내는 자기의 이야기라면, 인터뷰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것을 우연의 미학으로 끄집어내주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될 것이다.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설득했던 그런 기획서고요. 지금 보면 되게 택도 없었던 게 분량을 해당 원고지 50매 내외로 하겠다고 써놨는데 50매는 무슨 50매예요. 제가 자야 작가님 편이 제일 길었는데 오늘 오기 전에 분량 다시 봤더니 260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꿈이 컸죠. 하지만 첫 원고를 써보고서 확신했어. 이건 길어야 된다. 네. 짧게 할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모바일의 장점이라는 게 축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긴 호흡을 가지고 쌓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분량에 대한 기획은 자체적으로 이거 아니야 하고 뒤집고 나간 부분이었습니다. 네, 섭외. 일단 인터뷰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섭외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10명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제 좀 10명 중에 한반 정도를 채울 때까지는 아, 내가 이분 만나고 싶어라고 할 때 연락해보는 게 조금 자유롭죠. 하지만 이제 한 자리 한 자리가 줄어들수록 왜그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명확해야 하고, 굉장히 좀 예리하게 리스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됐었습니다. 접촉하고 연락할 때는 이 인터뷰 전에 저랑 미리 같이 일을 했던 분도 있었고, 처음 연락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날 만나줄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잖아요. 최대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세상에 파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스를 받아내면은 일정을 정하고, 뭐 사진과 스케줄이 되는지 이런 걸 조율하고 이런 것까지도 에디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사진 촬영을 할 것인가, 인터뷰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선정하는 것까지가 섭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섭외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거절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뭐 너를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내지는 너네 인터뷰 내 시간을 내줄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서로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이 있어서 거절을 받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부드럽게 다음을 기약하고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섭외 메일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예시를 써봤습니다. 아니, 복사해서 왔습니다. 실제로 전주현 바리스타님을 섭외할 때 보냈던 메일이고요. 뭐 보시면은 전주현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접점이 전혀 없었어요. 뭐 이분이 다른 매체에 뭐 나오신 거는 좀 봤었지만, 연락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전공법으로 모모스 커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회사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회사 대표 메일로 이렇게 메일을 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제 회사분들을 지칭하면서 메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군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고, 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설득의 과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섭외 메일을 쓸 때는 정말 되게 마음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가인데, 원고 쓸 때만큼이나 되게 공들여서 쓰는 게 섭외 메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건 인터뷰의 현장인데, 이거는 장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들을 넣어봤어요.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에서 만나니까 장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에 가서 인터뷰하는 것의 장점은 그 공간에 놓인 이 사람의 생활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은 장혜영 감독님이실 때, 의원님이 감독님일 때 만들었던 뭐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분이 요즘 이제 관심 갖고 발의하는 그런 법안에 관련된 책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인터뷰에 담기기도 했죠. 그리고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경우에는 피아노가 놓인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공연장이나 연습실을 본인이 사용하시는 곳이 따로 없어서 이 피아노가 놓인 작은 공연장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이제 그 핵심, 바로 그 인터뷰,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그런 좋은 인터뷰가 나오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막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이에게 질문 내용 자체가 아주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새롭게 물어보는 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전조사는 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가능한 다 찾아보는 편이고요. 하지만 조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인터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하면 좋은 인터뷰가 성립, 이건 아니고, 좋은 인터뷰에는 충실한 사전조사가 깔려 있기는 하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아무리 좋은 질문을 준비를 해도 중요한 거는 인터뷰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 조사도 이 인터뷰이와의 신뢰 형성에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책을 썼는지 이 사람이 제목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진솔한 얘기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가긴 하지만 사실 내가 준비해간 질문지를 다 소화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인터뷰이가 하는 얘기에 따라서 내가 ABC를 준비했어도 A2-에서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 그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문지에서 어떤 얘기가 빠졌는지는 항상 의식을 하고, 그거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소화하는 거는 항상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마찬가지지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청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지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기가 조금 현장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가서 참고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진인데요. 뭐든지의 경우에는 인터뷰 글뿐만 아니라 사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저는 사진 진행도 에디터에게는 굉장히 큰 일인데, 저의 일을 덜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거는 잘 찍는 사진가를 섭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떠올렸던 사진가가 바로 정멜멜 작가였고요. 이수연 팀장님이 아까 예산이 자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는 사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거 이상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 이미지들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던니의 사진은 약간 머던니의 어떤 이미지를 이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 단계인 녹취와 원고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 콘텐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좀 이런 조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 대화를 마쳤을 때는 이 덩어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의 성분이 인터뷰마다 다르겠죠. 이게 어떤 것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나무이고 어떤 것은 뭐 풀기기도 할 거고, 그거는 이 사람 인터뷰이와 나눴던 대화의 어떤 성격과 내용과 이런 재료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능한 이 사람과 나눴던 인터뷰의 핵심에 가닿게끔 조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원고를 다듬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옆에서 저를 보면서 너는 방망이 깎는 노인이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사실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얼마나 더 붙들고 앉아서 다듬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이중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파일이 유실되면은 이 재료 자체를 얻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어떤 인터뷰의 경우에는 녹취를 직접 푸는 게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축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덜 중요한 대화의 부분들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흘리고 녹취 풀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머던니의 경우에는 되게 긴 분량을 살리고자 했고, 또 원고를 붙들고 다듬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녹취는 풀어주시는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덩어리들을 쳐내고, 그리고 문답의 흐름도 다시 재구성을 해서 배치를 바꾸고, 어떤 대화는 너무 중요한 얘긴데 되게 빨리 지나갔다면 그것을 조금 더 문답을 쪼개가지고 속도 같은 것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인터뷰 때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인터뷰이랑 오프 더 레코드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이분들께 거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우리가 말 언어와 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할 때는 편하게 이렇게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단어는 너무 센 말을 한것 같아요. 내지는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수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그게 느껴져서 좋다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뭐랄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지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날것의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그걸 좀더 부드럽게 순화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정을 거의 이제 릴리즈가 되기 직전까지 아주 여러 차례에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뷰와 댓글들을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슬아 작가님이 워더니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본인 SNS에 올려주신 글인데 저는 이걸 읽고 되게 제가 어떤 지향하는 바가 통했구나 싶어서 되게 기뻤어요. 편안하고 오해 없는 인터뷰가 얼마나 희귀한가.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이로서 인터뷰를 해봐도 항상 되게 안심하기가 어려운 게내 진심이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늘 불안함을 느끼는데 편안할 것 그리고 오해 없을 것 이것 안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어떤 인터뷰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이 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충분히 느껴주셨던 결과물이 나와서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